자, 시편 51편을 펼쳐보십시다. 시편 51편 16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다 놔두시고 누가복음을 9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자, 9장 1, 2절, 6절 이렇게 읽을게요. 누가복음 9장.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6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은 또 무엇일까요? 또 이 재물을 통해서 우리가 재물이 되겠지만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요? 자, 우리가 오늘 봐야 될 내용들입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이제 간음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밧세바를 데려오기까지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고 피 흘리는 거죠. 자신이 친히 칼로 죽이진 않았지만 전쟁의 맨 앞에서 칼에 맞아서 죽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고의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죄악들이 저질렀을 때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가서 다윗의 그 죄를 알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때 다윗이 회개하는 회개의 내용이 시편 51편이에요. 근데 다윗은 일반 다른 사람과 달리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서 빨리 인정합니다. 여러분,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우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죄를 자백하고 고백해버리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찔려주시면 바로 그것을 고백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버려야 합니다.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제사에 대해서 다윗이 제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제사를, 제물을 받지를 않으셔. 왜 안 받냐고? 범죄를 했잖아요. 범죄를 한 상태에서 전혀 자신의 죄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서 그냥 송아지 갖다 바치는 제사를 원하지 않아요. 그 얘기를 지금 다윗이 16절에서 한 거예요.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않아. 제물을, 내가 드리는 제물을 기뻐하지 않아. 송아지를 기뻐하지 않아. 양을 기뻐하지 않아.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 그분이 원하시는 제물은, 그분이 원하시는 제물은 상한 심령이야. 상한 심령.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어떻게 다윗은 이 귀한 것을 깨달았을까요? 정말 귀한 것을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을 구한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주 앞에 나의 산산이 부서진 마음을 드리기 때문이라. 여기서 상한 심령이라고 말했을 때 이 상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바르라고 해요. 샤바르인데 이게 부서져 버리다, 깨뜨려져 버리다, 쪼개져 버리다, 꺾어져 버리다, 찢어져 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심령, 자기의 마음이죠. 자기의 마음이, 자기의 영이 지금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이 산산이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사고 나면 유리가, 자동차 유리가, 앞유리 깨질 때 그냥 산산조각 나잖아요. 그죠? 쬐끄맣게 다 부셔져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는다는 거 아시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도 그 마음을 찢는 것을 상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회개를 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마음이, 그게 죄를 먼저 깨달아야 회개가 되잖아요. 자기가 뭔 죄를 지었는지를 알고 회개를 하는데, 이 회개가 아주 철저한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회개가. 근데 이 상한 심령은 깨어진 마음이라고 표현해요. 깨어졌다, 깨져버렸다, 조각이 나버렸다. 그래서 완전히 쪼개져 버리고 깨져 버리고 찢어져 버리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들, 부서진 마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올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찬양도 제물이고, 들어보셨죠?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것도 제물이고, 돕는 것도 도와주는 거, 선한 것들이 제물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도 제물이죠. 제물입니다. 믿음도 제물이고, 믿음의 제물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제물은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죠. 우리 몸 자체를 드리는 것, 우리의 생명 자체를 드리는 것이 제물이에요. 근데 오늘 이 시편 51편에서 말하는 제물은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심령이 완전히 깨어진 심령, 깨어진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정말 고귀하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어디서 병 걸린 것 갖다가 제물로 드리면 안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제물로 드릴 때 병든 거 제물로 드리게 합니까? 못 합니까? 그건 못 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걸로 드려야 돼. 최고로 좋은 거. 근데 하나님이 시편 51편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제물은 너희의 마음을 줘. 마음을 나에게 오늘 제물로 올려. 네가 오늘 예배 왔지? 예배 올 때 너는 어떤 것을 나에게 주려고 왔니? 나에게 올 때 어떤 것을 가지고 왔니? 너 진짜 깨어진 마음을 갖고 왔니? 진짜 찢어진 마음을, 부셔진 마음을 갖고 왔니? 하나님이 진짜 받기 원하는 제물이에요. 내가 원하는 제물은 숫송아지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제물은 진짜 상한 심령이야. 너희 자신의 상한 심령이라고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는 거야. 그것을 내가 기뻐한다. 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주님 앞에서 통곡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주의 보혈로 저를 씻기소서.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런 죄 가운데 머무르지 않기를 원해. 하나님, 나를 다 깨뜨려 주소서. 나를 다 깨뜨려 주소서. 주님은 우리가 깨지고 부서진 그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받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을 경험하는 그 경험이 있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은 깨어진 마음을 준비되어져야, 깨어진 마음이. 근데 이 깨어진 마음이 오려면 반드시 회개가 선행이 되어져야 돼.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님이 원하는 마음. 새번역에는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찢겨지고 질밟힌 그 마음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 직역은 상한 영인데 깨지고 부서진 마음을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깊이 들어옵니까? 우리는 언제 그 사랑이 깊이 들어오죠? 우리의 마음이 깨어진 마음이 되었을 때 그 사랑이 깊이 들어와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나 깊은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완고하거나 교만해져 있으면 그 사랑이 깊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내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너무나 내 마음이 어려울 때, 그때 내가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아들아,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해.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이 한마디에 다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랑이 너무 커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지 않느냐? 일어나거라. 그분이 위로하시는 그 한마디에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전부를 다 드리게 돼. 이 깨어진 마음. 하나님은요, 에베소 2장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작품이라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혹여 우리가 잘못되면 그분은 우리를 다시 리모델링 해주십니다. 다시 고쳐주셔요. 어디가 어떻게 잘못됐기 때문에 돌이키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빠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새롭게 해주실 때 깨어지는 우리 안에서 마음이 깨어지는 그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성령을 또 많이 부으십니다. 깨어지는 마음, 그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건 내가 그 죄악을 알고 성령이 빛을 비춰주셔야 죄도 압니다. 그래야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자 하는 마음이 또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깨질 때는 사실 아픕니다. 우리는 무엇이 깨져야 될까요? 우리가 설령 지금 현재 음란을 안 할 수 있어요. 술을 안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육신적으로 행동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육신적으로 말하고 생각했을 수 있잖아요. 동일한 죄악들이에요. 이런 죄악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깨어져야 한다는 것은 이런 마음들을 다 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들, 인간적인 생각들, 우리의 방법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들, 능력들은 다 깨져버려야 할 것들이 다 깨져버려야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육신적인 생각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온다고 말 못하시죠? 하루에도 몇천 개가 들어와요. 여러분, 파수꾼을 세우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될 만큼 조금만 문 열어주면 그냥 떼거지처럼 들어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이 아니고 수백 번이 아니고 수천 번이 들어와요. 예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들은 다 깨져버려야 돼요. 다 깨지고 다 불살라지고 불태워져야 돼요. 주님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빨리 성장해 갈 수 있죠?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더 많이 닮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분만을 높이면서 그분 한 분에게 고정하고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제가 빨리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때 주님의 대답은 이거예요. 너의 육신적인 거, 육신적인 생각, 감정, 방법, 네 육신의 능력, 힘 내가 깨부실 건데 네가 기꺼이 내어줘야 해. 주님 나를 깨뜨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깨뜨려주세요. 왜냐면 마음이 깨어지고 나면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을 당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만지시고 나면 여러분 부드러워져요, 안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워져요. 되게 부드러워져요. 강박한 심령도 부드러워져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온유라고 표현해요. 온유하다. 온유는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정말 부드러워지고 싶어요. 저도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우리 남편이 그러더라고. 너는 너무 강해. 여보가 정말 나를 모르네. 나 안 강해. 나도 부드러운 여자라니까. 근데 부드럽다고 안 해줘요, 저희 남편이. 저는 강하대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서 부드러워지고 싶어요. 모가 나지 않고 싶어요. 둥글둥글해지고 싶어요. 누가 만져도 부드러울 수 있는, 누가 만져도 찔리지 않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언제나 돼야 그런 존재가 될까요? 나는 언제 돼야 예수님을 좀 닮아갈까요? 상황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그 하찮은 존재들조차도 귀하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대해주시는 예수님, 그분하고 나는 차이가 너무나 갭이 크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마음이 바싹
바싹바싹 깨지는 거예요. 마음이 깨져버려야 돼. 생각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생각도 마음속에 있잖아요. 생각과 감정이 다 깨져버려야 돼. 인간적인 거 다 깨져버려야 한다고요. 오늘 오전에 목사님이 설명 잘해주더만요. 충만 이름 들어가면서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은 마귀가 그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꼬신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실은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힘도 주님이 주셨고 호흡도 주님이 주셨고 지혜도 주님이 주셨던 거예요. 맞죠? 전부 주님으로부터 왔어요. 내 거 한 개도 없단 말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아요. 진짜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내 힘으로 제가 숨을 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 호흡을 주님이 걷어가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시체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맞지요? 인정하십니까? 뇌에 신경 하나 건드리면 식물인간이에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자녀를 키우는 것도 사실 여러분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주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큰애를 낳고 사랑이를 낳고 71kg까지 살이 쪘다가 아기를 낳고 나니까 66kg가 됐어요. 진짜 실망감이 컸어요. 왜냐면 저는 아기만 낳고 나면 원래대로 몸무게가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전부 아줌마 살이래. 그러니까 실망감이 너무너무 컸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아이 젖을 먹이고 이래 젖만 먹였는데 몸무게가 44kg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44kg가 가니까 이제 도저히 아기를 업고 다닐 수가 없어요. 힘이 딸려서 감당이 안 돼요. 살은 빠져서 좋긴 한데 그런데 너무 몸무게가 내려가니까 그때 제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아기 못 키워요. 못 키우겠어요. 아기가 아기는 너무 무겁고 몸무게는 너무 많이 나가고 나는 몸무게가 그것을 감당할 만큼이 안 되고 내 힘으로 아이를 못 키운다는 것을 일찌감치 배웠어요. 주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이 과정을 내가 진행을 못 시키는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아줌마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그 희생의 마음들이 있어서 일찍 일어나서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해요.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넣어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일어나서 밥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는 사람, 통과했던 사람들이나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제가 질문을 해보면 다 똑같은 답이에요. 관문 통과할 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던가요? 그 밥 하나를 해볼 수 있던가요? 밥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배우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오셨던 분은 주님이셨구나. 나에게 이렇게 지혜와 능력과 힘과 은사를 줘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분은 주님이셨고 내가 가정 식구들을 돌볼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가능했구나. 이걸 알게 돼요. 정말이에요. 걸음을 걸을 때도 어지러움이 오면 못 걸어요. 못 걸어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적인 생각이 많이 없다고 하지만 은연 중에 우리 안에 육신적인 생각이 참 많아요. 이 세상의 영들이 에게로부터 흘러들어오는 거지만 그것이 뭐 귀에 들려서 들어오든 눈으로 봐서 들어오든 생각으로 들어오든 그것들이 어느새 내 안에서 자리 잡고 있어요. 이거 다 몰아내야 돼요. 다 몰아내야 돼요. 이것은 주님 앞에서 주님 나를 깨뜨려 주세요.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건 전부 육신적인 것인데 그것 전부 깨뜨려 주세요. 주님, 그런 것들은 다 죄가 되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불로 연단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만이 내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남기를 원합니다. 이 뜻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이 나를 깨뜨릴 수 있도록 주님께 허락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깨지는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부드러워집니다. 정말 부드러워지죠. 많이 깨지면 깨질수록 우리 마음밭은 더 많이 부드러워져요. 더 많이 옥토가 됩니다. 깨어짐을 통해서 그 밭 안에 있는 유리조각이라든지 돌멩이라든지 뭐 비닐 같은 것들 밭에서 다 골라서 내잖아요. 농부들이 그런 것처럼 그게 다 깨뜨리는 작업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형상대로 빚어갑니다. 주님을 닮게 하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주님을 닮아가는 방법.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왕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면 내 속에 그 왕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들은 다 사라져야 한다니까요. 하루에 수천 개의 육신적인 것들이 다 들어오지만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천 번이나 주님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수천 번이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려면 수천 번이 들어왔으면 수만 번이 들어왔으면 수백 번이 육신적인 것이 들어왔으면 우리의 마음이 수천 번 들어왔으면 수천 번이 부드러워져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라보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여러분의 눈앞에 놓고 계십니까? 육신적인 모습이 올 때마다 그분을 다시 눈을 감고 보십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에서 야곱이 아롱아롱해진 거 양떼들 자신이 그렇게 양들이 먹는 물 먹는 곳 앞에다가 나뭇가지를 해놓고 양들이 짝짓기 할 때 그것을 보면서 그 양들이 양의 새끼를 낳게 되면 동일한 것을 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바라보는 대로 사람이 바뀌는 것을 알게 돼요. 바라보는 것. 제가 언니가 얘기해드렸죠.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어느 날 물었어요. 어머니, 우리 남편은 어머니랑도 안 닮고 아버님하고도 안 닮았는데 누구 닮았대요? 어머니랑도 좀 닮았어요. 근데 누구를 닮았어요? 내가 과거에 어떤 멋진 남자를 달력이 나와 있었는데 그 남자를 늘 봤었어. 그 달력에. 근데 예쁘게 생긴 사람 보면 예쁜 애 난다는 소리는 어디서 들으셨나 봐 일찌감. 근데 애기가 태어났는데 그 남자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외국 사람.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그 당시에는 그냥 흘려들었지만 나중에 이 바라봄의 법칙을 배울 때요. 우와 어떻게 그걸 알았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배웠는데 야곱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 창조의 원리예요. 근데 우와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요. 나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 거기에 나와 있는 영화에 나오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 멀리 있어서 예수님 얼굴도 안 보이지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희생하고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 나는 점점 그분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오늘 법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오전에 법은 안 바뀐다니까요. 그분을 계속해서 내가 들여다보면 그러면 그분의 형상처럼 우리는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변해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를 깨뜨려 달라고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주님 우리를 빚어달라고 구할 때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예수님 닮기예요. 여러분의 목표도 예수님 닮기예요. 아멘이시죠? 예수님 닮는 거예요. 다른 게 목표가 있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 닮기가 아닌 다른 것에 목표가 되어 있다. 그러면 번지수 잘못 찾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앞으로 한참 뺑뺑이를 돌 겁니다. 근데 나는 나의 목표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이게 나의 목표야 라고 두었다면 여러분은 100점짜리로 들은 거예요. 답을 알려드려 버린 거예요. 어린 신앙인도 나는 지금부터 나는 어리지만 예수님 닮는 것을 나의 목표로 삼겠어. 주님 나는 예수님 닮고 싶어요. 어느 면에서 닮고 싶냐? 모든 거 다요. 주님의 사랑의 면에서도 인내의 면에서도 온유의 면에서도 사역의 면에서도 무리를 걷거나 오병이어를 하거나 다 닮고 싶어요. 병자들 안수해 주느라고 밤을 새우는 거 40일 금식하는 거 십자가에서 죽는 거 부활하는 거 다 닮고 싶어요. 주님 제가 그것이 목표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를 깨뜨려 주셔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걷게 해주세요. 저 오직 그거 하나밖에 소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주셨잖아요. 나 그것도 닮고 싶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예요. 그 기도가 주님 저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보다 더 기뻐하는 기도가 그 기도예요. 왜 그래요?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다 그 기도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밤새워서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저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제가 어떠한 죄악도 숨기지 않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다 고백하기를 원하고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온전히 제가 될 수 있도록 깨뜨려 주십시오. 주님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온 것만 남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은 다 깨뜨려 주소서. 불살라 주소서.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본받아 겸손히 그 길을 걷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드럽게 하는 방법은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이라도 예수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불뱀이 왔을 때 구약 백성들에게 주님이 요구했던 것은 모세가 만든 노뱀을 보라는 거예요.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요. 그런 것처럼 인자도 들려 올려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봐야 해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을 쳐다봐야 해요. 예수님을 보게 되면 그분이 어떻게 해야,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이게 답이에요. 참 간단하지만 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렸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쪼개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 속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시는데 우리도 이 몸을 주님께 드리고 세상의 영혼들을 위해서 내어줘야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 닮고 싶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닮고 싶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처럼 해야죠. 제가 그래서 물었어요. 주님 나도 그러고 싶어요. 주님이 자신의 몸을, 자신의 생명을 세상을 위해서 내어주신 것처럼 저도 또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들에게 우리의 생명을 내어줘야 하는데 동일하게 가야 하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몸을 쪼개서 우리들을 위해서 내어준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영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께서 저에게 누가복음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열두 제자들을 불러서 모든 마귀를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다 들어왔어요. 이미 사랑도 들어왔고요. 성령을 따라서 살기만 하면 된다고 했죠. 병을 고치는 능력도 들어왔습니다. 권세도 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어요. 이 9장 2절에 이 구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9장 2절을 있는 이 예수님의 목적을 따라 제자들은 9장 6절을 실행을 했거든요.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은 이 땅에서 네가 예수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가 돼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2000년 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 2021년도에 네가 예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처럼 행동해 가. 왜냐하면 네가 나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나야.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우리 또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그 일을 해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줬으니까. 이 말을 믿어야 하죠. 여러분, 주님은 당시에 무엇을 하셨냐면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양육했어요. 그리고 질병을 고쳐줬어요. 마귀를 내어 쫓았죠. 가르치셨고요. 이 시대에 우리도 동일하게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면 그 일을 하시거든요. 여러분은 작은 예수들이잖아요.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작은 예수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하려고 이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어요.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입니다. 왜 병을 고칠까요? 먼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함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여러분을 다스리신다, 그 말이에요. 통치를 하신다.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려면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맞아들여야 돼요. 맞죠? 그래야 주님이 안으로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를 시작하십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해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기를 원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금 78억이다 그럼 78억의 영혼들을 다 통치하기를 원하세요. 다 주인으로 맞아들이셔서 주님을. 그러려면 반드시 복음 전파가 선행이 되어져야 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어. 곧 이제 예수님이 너희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거야.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각 사람 속에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니까 확장이 된 거예요. 그럼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라는 거 알겠지요? 하나님의 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럼 가서 먼저 복음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통치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하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제자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따라하면 되나요? 네, 맞아요. 100점이에요, 그게. 제자들이 하는 것 보고 그대로 하면 돼요. 곳곳에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질병을 고쳤어요. 앓는 자들을 고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은요, 복음을 저는 두 가지를 다 해봤어요. 먼저 복음을 증거하고 질병을 치유하는 걸 해봤어요. 그 다음에 먼저 질병을 치유하고 복음을 증거해봤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요, 질병이 있어도 먼저 복음부터 듣고 받아들이고 나서 질병 치유를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먼저 치유부터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고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그것도 저는 나쁘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 불신자니까 모르니까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만약에 그럴 수 없지 이렇게 만약에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아직 마음이 작아요. 마음 넓어져야 돼요. 불신자는 그럴 수 있어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몰라도 그렇지 어떻게 그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아직 마음이 좁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많은 깨어짐이 있게 되면 그들을 다 포용해요. 예수님 포용하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사마리아 여인한테 복음부터 전했나요? 가서 네 남편 데리고 와부터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의 치부를 들켰네. 남편 없어요. 맞아 너 남편. 그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얘기했을까? 남편 없어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의 방법 맞아. 넌 진짜 남편이 없어. 어머 이렇게 부드럽게 말해주시는 분. 우리 같으면 정죄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맞아. 너에게는 남편이 없어.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은 아니잖아. 예수님의 그 사람을 대하시는 방법들을 보면 정말 달라요. 너무너무 달라요.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포용하는 방법들 있잖아요. 근데요 그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요 처음에는 안 믿어요. 몰라요. 근데 그들이 나온 것은 치유만 받고 싶어서 나온 거예요. 난 낫고 싶어. 내 예수님은 몰라. 근데 좌우지간 여기를 보니까 사람들이 나도 낫고 싶어. 그러니까 나으니까 바로 믿어버리더라고. 야,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예, 낫기를 원합니다. 불신자에게는요 그런 혜택을 주셔요. 그러면서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가 들었는데 아프리카에서 막 그렇게 몇백만 명 모아놓고 집회하고 이럴 때요. 진짜 머리가 진짜 그 곱슬머리들만 다 보여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예수를 믿어서 왔느냐? 아니요. 낫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치유받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제 손을 들고 그리고는 나아버리면서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맞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도 진짜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구장에서 이 구장 6절은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대추수 때 해야 될 일이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당연히 복음을 증거하죠. 근데 그때 복음을 안 믿었다고 해도 그 사람을 제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낫기를 원해서 왔으면 치유가 들어갈 수 있게 하고 그러고 나서 구원을 받으면 돼요. 왜냐면 치유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아요. 치유받고 나면 자기가 나은 것 때문에 그분을 구주로 맞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것이 먼저다라고가 어떤 사람에게는 맞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걸로 딱 선입견을 치지를 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할 수 있도록 치유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한 사람도 소홀히 여기지 않아요. 그러려고 제자들에게 마귀를 딱 잡아버리는 권능을 주는 것, 그 마귀를 제압하는 권능이에요.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신 거였어요. 그 제자들은 곳곳에 다니면서 그 일을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명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는 것이 결국은 복음 전하는 것이고, 병자에게 안수해주는 것이고, 마귀를 내어 쫓아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자를 기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르침을 해주는 거였어요. 그게 우리의 생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죠. 그것도 예수의 생명이죠. 그 생명을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쪼개서 내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늘 깨어진 마음, 그 상한 심령을 주님이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의 생명조차도 이제 다른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이 최고라고. 사랑을 해버리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서 사역이 끝나버린다고. 그 사람을 주님의 방법, 주님이 세워놓은 그만큼의 높음의 수준이 통과가 되려면 이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사랑으로 진행해버리면 이게 통과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을 훈련하려고 하는 그것이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그 분야에 있어서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배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많이 묵상합니다. 많이 묵상해요. 근데 이 부분을 배워가면서 진짜 예수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 그 마음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돼. 여러분, 사랑보다 더 큰 것은 없어.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쪼개져서, 쪼개뜨려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생명의 빵이 되셔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가야 해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세요. 그분을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을 다 깨뜨려버리면요, 나올 건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대추수예요. 이 일을 부지런히 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안수하고,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 그러면서도 항상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말씀이 뭐라고 적어졌는지 그대로 가는 것.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닮으십시다. 아멘. 그분을 닮아서 그분처럼 사랑하십시다. 우리가 그분처럼 사랑하는 거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분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드리는 거, 그거 주님을 위한 사랑에서 가장 큰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주님이 제일 크게 생각하는 사랑,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드리는 거 말고 제일 크게 생각하는 사랑, 이 세상의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드리는 거, 그걸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장 크게 봐요. 그러면 통과시켜줘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잖아요. 그죠? 그 큰 사랑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어요. 예수께서 하신 사랑이 가장이 돼요. 그런데 그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냐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준 위대한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자신을 늘 돌아봅시다. 늘 자신을 돌아보시고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이제 수원으로 올라오라고 했기 때문에 이곳에 올라옵니다. 저희는 다시 이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지금 여기에 그대로 있어요. 아직은 코로나라서 많이 모이지도 못하고 하니까. 그러나 주님이 또 저희에게 주신 곳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저희가 저희에게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또 드러날 겁니다.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곳이 준비가 되어지면 더 넓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대추수를 위해서. 일단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주의 사역은 통과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것을 해야 될 그것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럼 마지막 때에 쓰실 그 장소는 쓰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저희가 일단은 저 시골로 안 가니까 굉장히 좋아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안 좋아하는 척 하시나요? 멀리서 오신 분들은 도심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을 텐데, 어쨌든 지금은 이 자리에서 움직이질 않아요. 아직은. 근데 이제 하나님이 또 움직여라 그러면 또 움직여야 돼요. 그동안에
좀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볼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대로 당분간은 계속 진행해 갈 거고요.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6개월간의 가정 동안에 하나님은 대추수를 위해서 저희를 많이 깨뜨리셨어요. 깨뜨리시고 또 통과를 시키셨어요. 저는 이 또한 은혜라고 봐요. 은혜라고 보고 또 마지막 관문을 지금 많이들 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아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질병은 다 대적해야 합니다. 아셨죠? 관문이어도 관문이라는 것은 이제 아는 것은 알아야겠죠? 알고 나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 긍휼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질병 자체는 계속 대적해야 해요. 대적하고 쳐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능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나 자신이 정말로 사람들을 판단했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다 회개해야 되겠죠. 일단 마지막 관문을 넘으면 마음이 많이 넓어져요. 많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집중이 돼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소유권 이전이 아직 안 되신 분들은 자신의 주님이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반드시 주님이 그것을 하게 할 날이 와요. 자원해서 하나님 나를 깨뜨려 주세요. 깨뜨려 주세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해야 되는 거예요. 깨지려면 내 것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주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내 안에 계신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내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를 깨뜨려 주세요. 예수님 닮게 깨뜨려 주세요. 그 말은요. 진짜로 아름답게 빚어주세요라는 말이에요. 주님은 토기장이고 나는 그릇입니다. 그분이 쓰시기 아름답게 빚어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진짜로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많이 사랑하다가 또 영혼들을 많이 사랑하다가 그렇게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야 합니다. 주님 부르실 때 우리 주님을 많이 닮으십시다. 복음 전파하는데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맙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생명을 아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해야 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또 찬양으로 예배를 드릴 텐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한 심령으로 깨어진 심령 깨어진 마음이 있습니까? 없다면 주님 깨뜨려달라고 구하시고 주님 이 마음을 받아달라고 주님만 닮고 싶어하는 이 마음 받아달라고 주님께 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